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타이더 방송 BJ 미카입니다. 오늘 패치를 했는데 짜장 기어가 머시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10개를 받았고, 그 다음 뭐 로그인할 것도 주고 해가지고 이래저래 한 30개 받았거든요. 2019 짜장 기어입니다. 일단은 제 슈퍼 계정에서 한번 일단 까보겠습니다. 이오닉스랑 국제선에서 멘티스, 구, 홍련, 뭐 차 같은 거 뜨고요. 라인팩도 뜨네요, 보니까. 자, 국제선 30일. 아, 30일 카트만 많이 뜬다고? 렌트카야? 어허. 국제선 30일. 진짜 이런 짜장면 같은. 자, 천사 지팡이구. 이런 짜장면을 봤나? 어허, 리얼 창렬인데? 진짜? 가브리엘 X. 이온은 잘 뜨나요? 이온은 잘 뜨나요? 아, 캐릭터 안 떠, 이거? 어, 오라운 문제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야, 잠깐만, 나 오라 문주 뭔데, 이거? 새로 나왔습니까, 캐릭? 어, 오라 문주 이거 뭐예요? 저 일단 캐릭터 무제한 연장권 있거든요. 잠시만요. 아, 패시구나. 아, 패시였네. 아.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19개. 복원 캐릭이야? 나 캐릭 없는 거 거의 없거든요. 어, 근데 저 캐릭 뜨네요. 저것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씨. 캐릭이 하나가 뜨네. 흑기사구, 루나구. 일단 이건 뭐 거의 차기어라고 보면 되나요? 차기어? 자, 일단, 아, 이오넥스 30일. 이런 건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카트 무제 연장권으로. 4월 24일까지니까. 카트 무제 연장권으로 이런 거는 바로 이온 음료 바로 무제야. 이렇게 바꿔줘야죠. 네, 이런 식으로. 자, 바꿔주고. 이온이 6대. 자, 다시 갑니다. 14개. 여기서 코인 같은 건 안 뜨나? 아, 아까 전에 그 할아버지 캐릭터 무제한 나왔으면 좋겠다. 골든 파라곤 30일, 루나 30일, 빗자루 재밌음 무제야. 황금기사 영웅, 골스블, 마그마구, 아, 붓 30일짜리도 뜨고요. 붓 30일짜리도 뜨고, 캐논. 이거 근데 렌트카가 너무 많이 뜬다, 인간적으로. 렌트카가 진짜 많이 뜨네요. 와, 일시적인데 또 그것 때문에. 어, 좀 짜장이긴 하네요. 네. 까는 거는 2019년 5월 1일까지고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제 아이는 슈퍼카인데, 슈퍼 계정인데, 슈퍼 계정에 일단 워라 문주 캐릭터 하나가 뜨더라고요. 이것도 무제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아이들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바싸꺼 짜장기어 20개, 60개 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싸 계정에는 캐릭이 좀 있긴 한데, 예, 완전히 풀세팅 아니거든요. 아, 프랑켄 뜨네요. 캐릭터 뭐 다른 것들도 많이 뜹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프랑켄 뜨고, 근데 좀 앞전의 이벤트에 비하면 조금 창렬 같긴 한데. 30일짜리 진짜 많이 뜨네. 30일짜리 렌트카가 진짜 많이 뜨네. 야, 라키 무제. 오, 라키 무제 떴습니다. 골든 몬스터. 근데 확실히 30일짜리가 진짜 많이 떠요 지금. 뭐 한 9, 지금 10개 깠는데 다 렌트카입니다.
렌트 캐릭에다가 렌트카. 일단 그래도 라키 캐릭터 무지 하나 뽑았고요. 일단 야 얘들아 교티 뜨는데? 교티 없으신 분 짜장기어 모으십시오. 오, 야 교티 나오는데 얘들아. 자 여러분들 교티 없으신 분들은 2019년 짜장기어를 따시기 바랍니다. 아 무조건 따야지. 교복소녀 티라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크랑겐 32 개비. 나는 오라문주 무제 받고 싶다. 빨리 오라문주. 아까 오라문주 32짜리 떴었죠. 이거 무제한 받고 싶네요. 뚜둔뚜둔뚜둔 소닉구 나 그라키. 와 지금 근데 아니 24개를 깠는데 무제한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와 26개 깠는데 5개 무제네. 차랑 캐릭 포함해서 심각한데 이거. 와 좀 심각하다 이거. 좀 많이 앞전 이벤트에 비하면 별로긴 하네요. 그래서 뭐 일단은 여러분들 PC방에서 다스판 승리할 때마다 10개씩 줍니다. 그러니까 아싸리 뭐 뭐냐 그 마술지팡이를 모은다 생각하고 마술지팡이 모으면서 이것도 같이 모이지 않을까요? 맞죠? 네. PC방에서 반복해로 다스판 승리하면 둘 다 받는 거 아님? 맞죠? 둘 다 받는 거죠. PC방 반복해 아니라고. PC방 반복해 맞는데? 짜장기어 이렇게. 아, 1입이구나! 아, 반복. 아, 죄송합니다. 정정. 네, 제가 지금 밤을 새가지고, 대구 가톨릭 대학교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행운의 지팡이만 열심히 모읍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창렬이다, 존나. 창렬이네요. 예. 반복해라도 있으면은 내가 좀 인정하겠는데 1캐면은 다 없지 이거. 하루에 예감 최대 30개네. 하루에 최대 30개네. 난나 탑도르 따다단 하나에 300원 캐시라고. 따다다다다단 하나에 300 캐시는 뭔 말이야? 헐 잠깐만 이걸 캐시에 판다고? 와마 근데 뭐 이온이나 붓 없으신 분들 저거 까면은 뽑을 수는 있으니까 기회는 생겼네. 그래도 아 코인에도 팔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야 나타샤 1등. 와 근데 진짜 문제 안 된다. 여러분 아무튼 캐시로 살 수 있는 거지만 뭐 이온이 진짜 없어가지고 간절하신 분들은 한 뭐 만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온 뽑는 것도 나 운에 맡기는 것도 뭐 금액이 좀 싸니까 10개당 얼마였지? 10개당 2300원인가? 2700원? 10개당 2700원이면 만원이면 한 대략 한 30몇개 사겠네. 30몇개 맞죠? 근데 뭐 금액은 괜찮은 것 같아요. 1800원에 40개면 네오의 신상카트기 이런거보다 낫다 솔직히. 이걸로 이온 뽑을 바에 이걸로 이온 뽑는게 낫지 않나 오히려.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박사 캐릭에는 여기 교복소녀 티라 뽑았고요. 박사야 축하한다. 아무튼 교티 뜬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참고로 이온 같은 것도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9 짜장기업 한번 대박을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이 좀 약간 상태가 안 좋은 이유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에 가가지고 카트라이더 해설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이 쉬었어요. 지금 부산 오자마자 새벽 5시 넘었는데 방송 켰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짜장기요 꼭 여러분들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굳이 캐시를 안 지르셔도 하루에 테스트나 이런 걸로도 한 20-30 개씩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대박을 기원하겠습니다. 유! 바! Let me hear say, oh, oh.